다음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다항식을 x-2로 나누었을 때, 자, 뭐 이거 해놨네. 세팅 해놨죠, 이거.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. 이랬죠. 자, 1 그대로 누르고 2는 2를 지우면 되죠. 마이너스 3 더하기 2를 하면은 여기 a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.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2가 되죠. 5 빼기 2가 되니까 이거는 3이 됩니다. 2, 3은 6을 하게 되고 마이너스 5 더하기 6을 하게 되면 c는 1이 되죠. 지금 이제 ABC에서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해줘. 는 하고 A는 마이너스 1이고 곱하기 B는 지금 3이고 그다음에 C는 1이 되죠. 자,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3 곱하기 1. 9는 마이너스가 되고 3, 1은 3. 이렇게 딱 적으면 되죠. 3딱 적고. 그래서 답은 이렇게 4번이 됩니다.